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씨하고 또 정진상 씨 이야기도 간단하게 월간 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측에 속한 사람들 이재명 씨나 또 정진상 씨 김용 씨 그리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관여됐던 그런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은 기억이 굉장히 편리하죠. 본인이 뭐 조금 불리한 것은 다 기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또 그분들 입장을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정진상의 사람 기억법 검찰이나 수사관들도 참 대단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계속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재명 씨는 김문기 씨를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정진상 씨는 그래도 유동규 씨를 알고 있다고는 이야기할 법한데 유동규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안면 정도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편리한 기억을 가지기도 하고 대단히 강력한 그런 심장을 가지기도 있고 하고 그다음 얼굴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기초해 가지고 과연 감옥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일각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버텨 가지고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지금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써 이제 뭐 세 번째인가 그렇게 이제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입장을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간단하게 정리하네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본 적은 있다는 거죠. 주관적 몇 번을 만나서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궤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주장을 가지고 끝까지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렇게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모양입니다.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법정 진술 내용은 정진상 씨 진술 내용은 뭐 유동규 씨를 본 적은 있지만 안면은 있지만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을 잘 꾸며놨네요. 예.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2022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예.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 정진상 씨는 이재명이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유동규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정진상 씨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면만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가 묻습니다. 이재명이 2010년 선거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유동규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로 활동을 하였죠. 정진상 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는 2010년 선거에서 이재명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는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하였던 유동규를 몰랐다는 겁니까? 정진상 씨. 인수위원이라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허구언날 뭐죠? 예, 업자한테 돈을 내게 하고 술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도원의 계리도 하고 유동규 씨는 정말 정진상 씨를 형님처럼 생각했으니까. 예. 반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2008년 2009년 무렵에 김인섭
백현동 개발의 로비스트로 활동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인가를 아마 역임했을 겁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운영하던 횟집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등을 만나 친분을 쌓았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죽이 잘 맞아서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니까 이런 유동규 씨를 안면만일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뭐 이분들은 행량을 줄이거나 또 뭐 이런 이번 이 행사 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참 편리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 이제 우리가 참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제도 잠시 소개했지만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소개합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 2만 7천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유동규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 취재진 답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아주 신뢰한다 95%입니다. 약간 신뢰한다가 2%고 불신한다가 2%고 어제보다 1% 줄었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그러니까 97% 정도는 유동규가 사실과 진실 쪽에 서서 지금 검찰 조사도 임하고 있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측의 그런 법정 증언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